HCN 충북방송과 BBS 청주불교방송이 6일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보훈군수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첫 쟁점은 보훈군 농업인 공익수당이었습니다. 포문은 최재형 후보가 열었습니다. 최 후보는 김응선 후보가 군의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를 두고 군과 군의회 간 상호 충돌로 대법원 소송까지 제기한 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면서 상위 조례인 충북도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전국 사례를 들어 군 조례가 합당한 것이고 오히려 도 조례를 손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50만 원이라는 공익수당이 농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줄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군과 의회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700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도조례에서는 농업의 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조례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는 보훈군 조례에 지급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오히려 완화시켜 놓은 것이고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선 김 후보가 최 후보를 향해 행운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국무원 신분으로 선거 경험도 없을 텐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친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최 후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네거티브 발언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선에서 밀린 후보들로부터는 이미 짜진 경기였고 그 프레임에 자기들은 들러리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여기저기 떠드는 그 네거티브를 사실인 것 같이 말씀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내정됐거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입당해서 받은 적 한 건도 없고요. 공약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 후보는 최 후보의 인구 4만 명 회복 공약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최 후보는 인구 회복 공약 이행 계획의 핵심은 제3 일반 산단 조성인데 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인구 증가 시책에 발목을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나 또 어떤 식으로 할 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은 후임군수가 하는 게 맞고 과속화하려는 개혁에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주장하는 생각과 집행부의 전략이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사업비를 삭감했는지 의심스럽고요. HCN과 BBS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11일 밤 10시 10분, 12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모두 3차례 방송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